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365일 성경 일독하기 2일차 창세기 3장에서 5장 말씀 선악과와 최초의 살인 그리고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서 5장을 큰 소리를 내어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슬프고 비통한 장면입니다. 아담의 여자는 왜 생명나무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더 가졌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성경에 짐승 중에 가장 먼저 뱀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now, 자, 이제라는 뜻으로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는데 영리하고 똑똑하다, 스마트하다는 뜻입니다.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사탄의 화신으로 여자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절대 보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신 선악과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뱀과 여자는 대화가 통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뱀이 받아쳤습니다. 이때부터 여자는 선악과로 인해 온 몸과 영혼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보지도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선악과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이 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귀신에게 홀린 듯이 여자는 스르르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서 한 입에 물고 자기의 배필인 아담에게 가져다가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아담은 피양새가 가져다주는 선악과를 받아들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먹고 보니 자기들이 홀딱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줄을 아시고 그들을 만나러 에덴 동산에 찬바람을 일으키면서 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은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이 꼬여서 먹었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저주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는 뱀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향한 저주이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복이며 구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계보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너는 마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와도 아담도 온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사탄의 세력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류는 생로병사를 겪어야 했고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의함과 육체 쾌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은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입구를 불칼을 든 천사들을 세워 막아버렸습니다. 이 길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4장은 최초의 형제 살인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은 그의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데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으로 인류는 여자의 태를 통해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신앙이 없이 오직 일만 열심히 했고 아벨은 여호와 신앙으로 희생제물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농사에만 열중하고 하나님에게 희생제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가인보다 오직 양의 기름과 피를 여호와 앞에 드린 아벨을 더 사랑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유리방랑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인의 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은혜와 긍휼의 표인데 가인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만의 성과 권력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네피림들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은 죽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세상을 주름잡을 때 아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을 낳아 아벨 대신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과 은혜를 받고 여호와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아벨이 드린 번제와 셋과 노아가 이어받은 번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예수의 피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5장은 다시 쓰는 믿음의 계보인데 셋의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고 포악과 불법과 불의, 쾌락과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희생의 피를 하나님에게 드리며 그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은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마지막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벨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임할 때 번제단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 그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벨의 제사와 셋의 믿음, 노아의 은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